현재 인류에게 닥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는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라는 개념은 1172년에 로마 클럽의 한 보고서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인구의 증가와 자원의 고갈,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의 공해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지며 앞으로 인류 사회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생존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예상은 그대로 적중하여 현재 2022년 지구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억제해야 했지만 오히려 중국이나 브라질같이 신흥공업국의 출현으로 인해 1970년대보다 더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지난 100년간 여름은 약 13일에서 17일 증가했고 겨울은 22일에서 49일 정도로 짧아지게 되었죠. 점점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지구가 더워진다고만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지구는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어느 한 곳에 이상이 생기면 다른 지역도 연이어 이상이 생기게 되죠.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멸종위기 동물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저희도 지역의 수산업 생산 및 공급 유지가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해수면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 전세계적으로 산불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겠죠. 인류는 뒤늦게 이것을 깨닫고 이를 고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2020년 7월에 하와이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 농도는 414ppm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었죠. 이렇게 온실가스가 급증하게 되면 전세계에 있는 식물들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식물들이 잎의 기공, 즉 이산화탄소와 산소, 수증기가 드나드는 통로를 점차 닫게 됩니다. 식물이 기공을 조금만 열게 되면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기공을 통해 수증기로 내보내는 증산작용도 같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나 한국과 중국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올라가게 되죠. 북극의 냉기를 더 받을 수 없게 되니까요. 이렇게 기후변화가 극심하게 발생하면 전세계적으로 산불과 집중호우 같은 이상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제 빨리 이것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곳은 일본입니다. 1997년에 교토우정서가 체결된 곳이었죠. 이런 문제를 일찌감치 알았는지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모든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을 더 통제하기 위해 강화된 조약을 체결하기 이릅니다. 2023 뉴 교토우정서가 다시금 체결되는 모습이었죠. 이 회의에서는 1990년 대비 5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석탄발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모든 발전소에 제한을 둔다는 의제를 채택하기 이릅니다. 물론 신흥공화국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여기서 더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으면 인간이란 종은 멸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온실가스를 해결하고 기후변화를 막아야 했죠. 그렇게 이런 반발은 금세 조용해지게 됩니다. 이미 지금 당장 온몸으로 기후변화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산불, 해수면 상승, 집중호우, 폭설, 폭염, 이전에는 볼 수 없는 수준의 이상현상이었습니다. 56일 연속으로 비가 온다거나 온대기후를 가진 나라가 40도를 넘는다거나 식으로 말이죠. 이제 70억 인류 모두가 느끼고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새로운 경기 공급 계획을 세웁니다. 중국도 역시 2023 뉴 교토우정서를 비준하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화력발전소에 대해 제한을 두고 원자력발전소를 늘리기로 하죠. 현재 중국의 원자력발전량 비중은 5%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원자력발전량이 30.4%인 것을 고려하면 원전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중국은 온실가스가 거의 없는 원전을 전국 이곳저곳에 지을 것을 결의합니다. 잘만 활용한다면 나중에 상품으로도 기술을 판매할 수도 있고 원자력 산업의 공급사 가스 전반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도 있으니 이윤이 큰 장사였습니다. 양쯔강을 따라 후베이성, 안후이성에 수십 수백 개의 원전이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가히 대국이라 불릴 정도로 막강한 토목공사였습니다. 수천 대의 중장비와 수만 명의 인력이 동원되어 원전을 짓기 시작했죠. 대한민국에는 3대 단층이 있습니다. 예성강 단층, 양산 단층, 그리고 옥천 단층이 있죠. 특히나 이 옥천 단층과 양산 단층은 매우 활발한 지각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6년과 2017년을 덮친 경주 포항 지진의 주 원인이 이 단층들로 밝혀졌죠. 그 정도로 활발한 단층입니다. 분명히 대형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발생했던 지진보다 더 큰 지진들 말입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2일 지진 관측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울진에서 발생합니다. 규모 5.9의 지진이었죠. 이 지진은 진앙인 울진은 물론이거니와 전국에서 진동이 감지되었습니다. 멀리 제주도와 나가사키에조차도 이 진동이 느껴지게 되었죠. 그 정도로 큰 지진이었습니다. 상가 100여 곳에서 크고 작은 불이 발생하였고 어떤 건물의 외벽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건물들에서 균열이 발생하였고 울진과 전국을 이어주던 7번 국도와 다리, 중앙고속도로가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울진이 고립된 곳과 마찬가지였죠. 이곳에 들어가는 모든 도로가 파손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발전시설은 이 옥천단층과 양산단층 근처에 무수히 지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원전이 이곳 위에 지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진이 발생한다면 원전의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울진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고받은 이낙연 대통령은 즉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울진 지진을 종합점검해보며 혹시라도 하늘 원자력발전소에 피해가 가지 않았는지 확인해보기 위함이었죠. 울진과 이어져 있던 모든 인프라가 사실상 끊긴 상태인지라 빠르게 컨트롤센터를 가동하여 강력한 행정력을 투입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하늘 원자력발전소에 큰 피해가 가게 되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했죠. 이낙연 대통령은 노심초사하며 하늘 원자력발전소와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이곳은 울진에 위치한 하늘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울진 지진의 진앙과 매우 가까운 곳이죠. 하지만 하늘 원자력 발전소의 피해는 전무했습니다. 피해라고 해봐야 즉시 가동이 중지된 것뿐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을 봤을 때 지진으로 인해 원전이 무너지는 참극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사실 원전은 엄격한 안전성이 요구되는 시설입니다. 국가에서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설비와 시스템이 갖추어진 곳이죠. 어쩌면 지진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건설된 모든 원전은 큰 지진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 규모 7.0의 지진도 막을 수 있게 내진 설계가 되어 있죠. 거기다가 정부의 각종 규제 기관으로부터 철저한 검사와 점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능과 안정성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죠. 후쿠시마 원전이 방사능 유출로까지 피해를 발생시킨 이유는 지진이 아닌 쓰나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쓰나미의 피해를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재빨리 대응하지 못해서였죠. 시작은 자연재해였지만 인재로 끝난 사고였다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늘 원자력 발전소는 재빠르게 대처를 하여 지진이 감지되자마자 자동으로 가동을 중지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원전에도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습니다. 영토와 비중은 한국의 특성상 원전이 하나라도 터지게 되면 한국은 사실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다행히 원전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울진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를 더 막아야 했죠. 이미 이곳저곳에서 크고 작은 불이 발생하였던 터라 이를 막아야 했습니다. 울진 내에 있는 소방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또 울진으로 이어지는 인프라가 제작 끊기는 바람에 이를 빠르게 복구시켜야 하긴 했었고요. 빠르게 진행해야 했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피해는 배가 되었죠. 대한민국 소방청에서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서 이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강원도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봄과 겨울철만 되면 산불이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역사서에도 강원 영동 지역에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라고 서술하기까지 했죠. 그 정도로 산불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봄과 겨울철의 건조함과 강원도 지역에서만 부는 양간지풍과 양강지풍 때문이죠. 양간지풍과 양강지풍은 쉽게 말해서 바람입니다. 태백산맥을 넘어오면서 고온 건조한 성질을 띠게 되고 풍속도 빨라지는 바람이죠. 그런데 울진에서 크고 작은 불이 진화되지 않자 이 불씨는 바람을 타고 그대로 강원도 전역으로 흩날리게 됩니다. 울진을 포함해서 강원도 전역에서 산불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마침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건조경보와 강풍특보가 동시에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불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었죠. 엄청난 수압을 자랑하는 소방차의 물줄기가 역행할 정도니 어느 정도인지는 감이 오실 겁니다. 이 때문인지 강원도에서는 이 바람을 보고 화풍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더군요. 그 정도로 무서운 바람이란 겁니다. 초속 30m/s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었으며 성인 남성이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정도의 태풍급 바람이 강원도와 경상북도 또 전역에서 불고 있었다는 겁니다. 울진에서 시작된 이 산불은 삼척, 봉화, 영주, 태백, 정선, 동해, 강릉, 평창, 양양, 속초, 인제, 체북단인 고성까지 퍼지게 됩니다. 가장 큰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곳입니다. 이 산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강풍이나 건조도 같은 기상적인 이유 말고도 다른 문제도 섞여 이 산불은 더더욱 커지게 되는데요.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입니다. 동해안은 소나무 위주의 단순림이 많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소나무가 불에 약하다는 겁니다. 소나무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강원도의 숲 특성상 산불은 천적과도 다름없을 겁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역 산림에 극경사 지역이 많고 산세가 높다는 점과 울진 지진으로 생긴 인프라 파괴는 소방 작업을 어렵게 하는 요소기도 했죠. 소방헬기를 쉽게 띄울 수 없다는 밤 시간대와 강풍, 나무가 둘러싸인 환경까지 겹치게 되면서 조기 진화에 실패를 하게 되자 소방청에서는 대응 2단계에서 대응 3단계로 격상 조치하게 됩니다. 대응 3단계가 발령되게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방본부의 모든 소방력이 총동원되며 이마저도 안 될 경우 인접 지자체의 소방력까지 총동원됩니다. 지금은 상황이 상황인지라 강원도와 경상북도 소방력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소방차에 출동 지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띄울 수 없지만 더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육해 공군, 경찰, 소방, 산림, 해안 경찰의 모든 가용 가능 헬기를 동원하게 됩니다. 날이 밝으면 빠르게 해결하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인프라 곳곳이 끊긴 상태여서 소방력이 산불의 발생지까지 접근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산불은 강풍을 타고 더욱더 거세게 커지고 있었고요. 인간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약한지를 체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낙연 대통령은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에도 계속 자리를 지켰습니다. 국권이 컨트롤센터 역할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낙연 대통령은 군도 총력 지원하라고 주문합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에서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동원 가능한 인력은 다름 아닌 군대입니다. 인프라를 빠르게 복구하고 쓸만한 가교를 넣는 일도 공병이 하는 일이죠. 23사단과 36사단, 54단의 공병대를 투입하여 이 인프라를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매우 빠르게 말이죠. 구급대원들도 재빠르게 시민들을 구출하고 지정된 장소로 이송하기 시작합니다. 인구 밀도가 적은 강원도의 특성상 시간이 생명이었습니다. 실종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었는데 이 실종자들을 찾는 것도 급선무였죠. 23사단, 36사단, 54단 공병대들이 인프라 복구를 끝냅니다. 그제야 많은 소방력들이 강원도와 경상북도 북부로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끊겼던 다리, 파손된 고속도로와 국도, 낙석으로 인해 갈 수 없는 인프라는 이제 모두 멀쩡하게 쓸 수 있는 인프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강력한 강풍으로 인해 소방헬기를 띄울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생긴 산불은 도시까지 덮치게 되면서 건물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소방차는 동원할 수 있었지만 소방헬기는 동원하기 힘들었죠. 산불은 특성상 소방헬기를 띄우지 않으면 잡기가 매우 힘듭니다. 광범위하게 부를 거야 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전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피해도 쓰나미 같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산불이 점점 울진 하늘 원자력 발전소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 산불이 하늘 원자력 발전소를 덮치게 된다면 우리는 이때까지 볼 수 없었던 최악의 상황을 보게 될 겁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죠.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즉각 54단과 23사단의 장병 13,200명을 동원해 원전으로 향하는 산불을 막게끔 했습니다. 맞불을 놓아 산불을 막게 했고 가능한 모든 동원 수단을 이용했죠. 심지어 중한미군까지 헬기와 장비를 지원할 정도니 얼마나 절박한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